예,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물리에서는 이 장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해 주거든요. 중력 같은 경우는 중력장이라는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장이라는 개념들은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전기가 아니라 이제 전기력을 다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사의 힘을 작용하려고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그 전하가 있어요. 이 전하 덩어리, 어떤 물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물체를 놓게 되면은 여기에 이그 왼쪽에 있는 이것 때문에 얘가 이제 힘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전기력을 받는 거예요. 미는 전기력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 전기력의 크기는 여기에 놓는 전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쿨롱짜리를 놨을 때의 전기력과 2쿨롱짜리를 놨을 때의 전기력의 크기는 두 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놓는 전하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기력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전기력이 얼마다, 즉 여기 있는 이 물체가 전하를 띤 물체가 만들어지는 요 지점에서의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놓이는 전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놓는 전하가 어떤 크기인지를 상관없이 우리가 전기력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놓는 거를 시험 전하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시험 전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거기에다가 1쿨롱짜리를 놨을 때 받는 힘의 크기, 그걸 전기력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전기력, 전기장의 정의를 그걸 한 건데, 전기장은 1쿨롱짜리, 짜리란 말 이상하네. 시험 전하를 놓았을 때의 전기력으로 전기장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력의 크기가 R 제곱분의 Q1, Q2, R 방향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 Q1이 그 요거를 지금 위에 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위에를 예를 들어 보면은 왼쪽이 Q가 되고 오른쪽이 이제 Q0가 될 텐데, 이 Q 전하를 띠고 있는 덩어리 때문에 요 지점에서 그 받는 전기 그력의 세기는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그 시험 전하, 그러니까 요거를 Q0를 시험 전하라고 생각해 주면은 여기에 1쿨롱짜리 전하를 놓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Q0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이걸 F를 Q0로 나눠주면은 K의 R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요 Q0 지점에 1쿨롱이 오면은 곱하기 1, 2쿨롱이 오면 곱하기 2, 3쿨롱이 오면 곱하기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전기장은 electric field라고 해서 E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나중에 그 자기장은 이제 그 B라는 거를 사용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기장의 정의를 이렇게 전기력을 시험 전하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단위는 쿨롱과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니까 뉴턴 나누기 쿨롱이 바로 전기장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기력을 구하지 않고요, 전기장을 구할 거예요. 전기장을 구하는 거는 바로 전기력을 구한 거하고 동일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장, 전기력 구한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해주면 돼요. 뭐, 예,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쓰게 되면은 전기장을 알면은
전하에다가 전기장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기력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 전화에서 큐제를 그냥 썼었는데 1쿨롱짜리를 놓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 2를 놓으면 되고 2쿨롱짜리 놓게 되면 2를 놓으면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전기장을 알면 그 점에 놓인 임의의 대전입자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 전기력이죠. 그거는 그 전하에다가 전기장을 곱하면 우리가 전기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하가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전기장 구해가지고 그 거기다 전하의 크기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여기에 시험 전하가 놓게 되면은 여기에 전하의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처럼 이게 전하가 플러스 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몰릴 거잖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하가 있게 되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을 형성하니까 그 전기장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장을 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단일 그 점전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구해주면은 여기에 점전하가 있어요. 점전하 Q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 P점에서의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여기에 놓여진 여기에 Q 제로를 놓게 되면 힘을 어떻게 받아요? F는 K의 R 제곱분의 Q Q 제로 이렇게 힘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다 Q 제로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전기장이니까 E는 Q의 F 그래서 K의 R 제곱분의 Q 이렇게 우리가 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식 그대로 쓴 거 이걸 굳이 외운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은 그 이 쿨롱의 힘을 가지고 전기장을 그대로 따라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입자가 하나 있을 때인데 여러 개의 점전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Q가 있고요. Q안이 있고 여기에 Q2가 있어요. 그럴 때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 그럼 Q안에 의한 사실은 이게 전기력이라고 따지면 Q1이 받는 힘 같은 전하라면 민다고 봅시다. 이렇게 밀겠죠. 요것이 F1 요게 F2 그럼 이 F1과 F2를 더해주면 바로 요 지점에서 있는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전기장이라고 했을 때는 Q1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Q2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그 두 개가 바로 E1, E2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방향은 달라질 테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그 K2의 R 요거는 R1이라고 할게요. R1의 Q1의 R1 이게 될 거고 제곱이네. 그 다음에 요거는 K2의 R2의 제곱에 Q2의 R2 여기서 요 벡터 단위 벡터가 R1 벡터고요. 요쪽 단위 벡터가 R2 벡터가 되는 겁니다.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하가 엄청 많다. 여러 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다. 그럴 때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K2는 상수니까 빠져나가고 RI 제곱분의 QI의 RI 얘를 i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이거 이런 지표 아직 익숙하지는 않죠. 얘를 더한다고 하면 k2의 r1 제곱분의 q1 r1 k2의 r2의 제곱분의 q2 r2 k2의 r3 제곱분의 q3의 r3 이게 계속 더하는 거죠. 요거를 풀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더할 거예요. 사실은 더해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연습 문제는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굳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풀어주지는 않아도 푸는 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문제 뭐냐면 여기 Q1이 있고요.
Q2가 있을 때 이 P점에서의 전기장의 그 크기 또는 방향, 여기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다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Q와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그때 요 플러스에 의한 전기장이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끌어당기는 반대 방향이겠죠, 당기는 방향이겠죠. 이렇게 돼서 이쪽 방향으로 합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건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지우개로 지우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A만큼 떨어져 있는데 Q가 있고요, 반대로 또 A만큼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점은 원점에서 Y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R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은 Y하고 A로 되어 있죠. Y제곱 더하기 A제곱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요 전기장 요거는 이쪽은 전기장이 마이너스니까 안쪽으로 끌어올 때 방향이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더해주면은 요거의 그 위쪽, 여기서 좀 크게 다시 그릴까요?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요거를 이하살표를 두 개를 분할해주면 이거와 이거를 분할할 수 있을 거고, 다음에 밑에는 역시 이거와 이거를 분할할 수 있겠죠. 근데 요놈과 요놈은 상세에서 없어지니까 X방향으로만 결과만 살아남으니까 나중에 그 이 벡터를 구했을 때 요 전기장을 구했을 때 요거의 X방향 성분, 요걸 세타라고 해주면은 코사인 세타 성분만 구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장은 잘 알다시피 앞에서 공식에 의하면은 크기만 고려해 줄게요. 방향은 벌써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구했으니까 K의 R제곱분의 그다음에 Q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R제곱은 Y제곱 더하기 A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E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는 똑같네. Q. 그리고 요거를, 요거의 크기를 얘를 E라고 하지 않고 E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E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E, 요거를 이 전체를 E라고 해주면요, E1의 X방향 성분, 즉 E1의 X방향 성분, 요거는 E1의 코사인 세타죠. 그거의 두 배가 전기장 E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의 크기는 E1의 X방향 성분의 두 배가 되는데, 이거는 E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배의 E1은 여기 있죠. Y제곱 더하기 A제곱의 Q. 자,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예요. 즉 R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Y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K 빠졌네. 여기 K 빠졌습니다. 그래서 E의 크기는 두 배의 K 먼저 쓰고요. 분모는 Y제곱 더하기 A제곱의 1승과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 그 다음에 위에는 2 곱하기 Q 곱하기 A.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 식이 여기 나와있죠.
나머지 얘기들은 사실은 쌍극자라는 개념인데 뭐냐면요. 자, y가 이 y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멀리 본다는 소리예요. 즉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고 두 개가 가까이 있고 이쪽 굉장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쟤를 봤을 때 여기에 전기장의 크기는 두 개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합치면 0이 되니까 엄청 멀어지면 0이 되겠지만 약간만 멀어졌을 때 즉 y가 a보다는 엄청 클 때 보면요. 이 결과값에서 y가 a보다 크면 a는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를 날려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e는 k2의 y의 a가 날려버리면 y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y3승이 되겠죠. 그래서 e, q, a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쌍극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쌍극자가 다양한 곳에서 얘기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뭘 얘기했었냐면은 물 분자 이야기하면서 극성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방금 같은 쌍극자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보게 되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y3승 거리의 3승에 비례해서 전기장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보통은 전하 하나가 있으면은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 하나 있게 되면은 거리의 r 제곱에 반비례해서 전기장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쌍극자 같은 경우는 r 3승분의 1로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성 분자 여기서는 HCl 같은 그 분자를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쌍극자의 분석은 나름대로 그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우리는 별로 일반 물리 배울 때는 많이 사용을 하고 할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그런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전기장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연속적인 분포니까 연속적으로 더해야겠죠. 앞에서 제가 그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썸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적분이 돼야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전하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2를 접하면서 첫 번째 힘들다라고 느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개 예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할 만하다. 근데 그럼 또 다른 예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텐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예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리에서 계산이 가능한 것들은 그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막대, 동그라미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그 형태에 대한 것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속적인 분포는 일단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분포할 때 선의에 분포하거나 면에 분포하거나 부피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또 연속적에다 플러스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런 연속적인 분포에 대해서 그 자그마한 크기로 쪼개요. 우리가 그 적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게 먼저예요.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그 작은 조각과의 관계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조각이 어느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다 더해준다. 그 더한다는 게 바로 적분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델타 Q를 그 구해가지고 그 델타 Q와 우리가 구하는 P점, 이 델타 Q가 P점에 미치는 전기장을 구하는 거죠. 이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그 이 델타 Q를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얘를 그 구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순서적으로 보면요. 우선 첫 번째, 전하가 분포된 공간을 전하량 델타 Q를 가지는 작은 부분들로 쪼갠다. 자, 이렇게 우선 쪼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장에 대한 식이 요 식이었잖아요. 요 식을 써서 P점에서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데
이 전기장을 델타 Q를 다 움직여가면서 중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는 델타 Q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거리를 R이라고 해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의 R 제곱분의 델타 Q의 R 벡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걸 나타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로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델타 Q를 모두 다 더하면 되겠죠. 델타 Q를 움직일 때마다 다른 놈이니까 델타 QI라고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리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놈은 여기에 영향을 줄 텐데 이때 이 방향은 거리는 R 여기 1이라고 해주면 뭐 R2 그다음에 이 놈은 R3 R4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건 델타 Q2, 1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놈은 QI라고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델타 QI 거리는 RI 이 거의 벡터는 RRI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은 일반적인 그 델타 QI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은 K의 RI의 제곱에 델타 QI의 RI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 다 더하는 거잖아요. 요 놈을 모두 다 sum i를 모두 다 더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놈을요, 델타 QI를 0으로 극한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극한을 보내면 엄청 작아지니까 요 놈이 뭘로 바뀌냐면 델타 Q가 DQ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E는 어떻게 되냐면 K는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R 제곱에 Q가 DQ 요런 놈을 어떻게 된다? 다 더한다. 아, 이제 벡터 빼버렸네요. R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전기장을 적분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분을 하고자 하는 놈을 이 Q를 쪼개가지고 그 쪼갠 거의 거리를 R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다란 막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 뭐냐면 판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부피, 공 같은 거. 똑같이 생겼네. 이런 거. 또는 면은 원판은 좀 거시기 하고. 이런 사방으로 있는 이런 면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뭐 전화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 주는데 전화밀도는 안 써도 되지만 쓰면 편하기 때문에 도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막대기의 길이가 L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토탈 전화가 Q만큼 분포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 얼만큼 전화가 있냐? 단위 길이당 전화량. 이건 단위 길이당 전화량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길이가 L이고 전체 전화가 Q니까 그렇죠. 얘는 Q를 L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람다라고 표시해가지고 선 전화 밀도라고 우리는 나타내곤 합니다. 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그 다음에 면은 전체 면적을 A라고 해주고 전체 전화량이 Q만큼 있다 그러면 Q 나누기 A는 뭐가 되겠어요? 면 전화 밀도죠. 그래서 면 전화 밀도. 마찬가지로 이 부피가 토탈 V고 이게 전체 토탈 전화가 Q라면은 얘는 그 부피 전화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왜 이 전화 밀도라는 걸 사용해 주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DQ를 적분해 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요. 이런 막대기면 막대기 중에서 막대기를 자를 거거든요. 요만큼 자를 거예요.
요만큼 잘라서 요만큼 자르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DQ인데 DQ가 얼마큼인지 잘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DX라고 한다. 그러면 DX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DQ라고 해준다면 되죠. 그럼 DX 속에 전하량이 DQ가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밀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DX는 작지만 길이에요. 요 길이를 DX라고 해준 거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L일 때, 여긴 스몰 L을 썼으니까 스몰 L일 때 전하 Q를 가지고 있다면은 DX만큼의 길이일 때 DQ만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 뭐 분수식을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DQ를 D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밑에 써 있는 것처럼 DQ는 이 선전압 밀도는 람다로 쓰고요. 면전압 밀도는 시그마로 쓰고 부피전압 밀도는 로라는 걸로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 밀도에다가 길이를 곱해 주면 선전압 밀도에다가 길이를 곱해 주면은 전하량이 되고 면전압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 주면 전하량이 되고 부피전압 밀도에다가 전하량 그 부피를 곱해주면은 역시 또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을 우리가 길이나 면적이나 부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뒤에 예제를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면은 그 푼 다음에 나중에 그 앞에 나의 지금 설명들을 다시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2003년도에 나오는 그 임용고사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원판이 있어요. 그 전하 Q가 이 도넛 형태의 그 이게 지금 구거든요. 잠깐만. 아, 이거는 여기에 적합한 문제가 아니네. 자, 요거는 생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이 2004년도 나왔던 요 문제는, 그, 방금을 이용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그, 방금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냐면요. 반지름이 라지 R인 원형고리의 4분의 1은 요거는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고요. 나머지 요거는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하량이 요만큼 플러스 Q, 나머지 요만큼 마이너스 Q. 그러니까 전체 전하량이 전체 합치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원의 중심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여기다가 나타내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기를 구하라는 것도 있네요. 방향만 나타낸다 그러면은 뭐 자,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우선 요거하고 요거는 상쇄에서 없어질 테니까 이놈과 이놈의 효과 이 플러스 Q 때문에 이쪽을 생기겠죠. 마이너스 Q 때문에 또 이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방향은 이게 될 거예요. 근데 크기가 뭔지는 여러분들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중에 제가 그 강의 관련해 가지고 주차별로 연습 문제 풀이를 올릴 때 그때 요거 그 해당되는 것들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요거를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건데 아마 지금은 풀려고 해도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수학적인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뒤에 연습 문제를 풀면 뒤에 예제를 좀 풀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쪽이 R1이고요 바깥쪽이 R2예요 반지름이. 그럴 때 이 원판의 요만큼의 토탈 전하 Q가 이제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요 가운데 축에서 Z만큼 떨어져 있는 P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울 거고요. 우리가 예제는 이걸 할 거예요. 반지름이 R인 여기에 토탈전하 Q가 분포되어 있을 때 여기서 Z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는 뭐 비슷한 과정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맨 처음에 이 요렇게 저거 비슷하죠? 여러분들 아마 회전관성 적분했던 것이 아마 생각이 날 텐데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막대기 이 막대기의 길이가 L이고요 토탈 전하가 Q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끝에서부터 A만큼 떨어지는 요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반지름이 A인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에서 거리가 X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렇게 떨어져 있고 요 전체의 전하량이 역시 Q입니다. 그럴 때 이 P점에서 전기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전기장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얘기한 것처럼 세기, 전기장의 크기, 이 세크가 뭐야? 크기도 구해야 되고요. 방향도 구해야 될 겁니다. 자, 방향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정성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정성적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정량적으로 구하기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한 다음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원판을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원판은 아까 했던 요 문제가 바로 원판의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요걸 구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원판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 고리 있잖아요. 고리를 작은 고리에서 큰 고리로 다 더한다는 개념으로 하게 될 겁니다. 요렇게 구해 놓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물리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절반은 일단 너무 간 거예요. 사실은 어렵다는 게 어렵다는 것보다는 수학적으로 좀 약간 귀찮고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자 어쨌든 요거를 구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에 빠지죠. 아 이거 이렇게 힘든데 이거 또 다른 얘는 또 얼마큼 복잡할까라고 하는데 이거 이외에 따르게 우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은 잠깐 그 영상 멈추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